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스마트한 소통창 SNS.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I would say Facebook at least once a day. If I'm super busy, I don't go on Facebook. I kind of forget about it. If I'm not super busy, or if I just maybe super so busy I'm procrastinating, I don't know. I will go on like a couple times a day.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개방형 SNS는 지인과의 자유로운 소통 외에도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갖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SNS의 개방성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라는 이면도 갖고 있죠.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상에서 개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올린 네티즌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정보 공개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런 개방형 SNS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SNS에도 변화의 기류가 불고 있는데요. 정말 친한 지인이나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마이크로 SNS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수를 150명으로 제한한 마이크로 SNS 패스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패스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친구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라이크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작성한 글에 미소, 찡그림, 놀람 등의 다양한 감정을 아이콘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또 맞춤형 렌즈와 편집 기능으로 멋진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한 음악, 영화, 책 등을 위치와 함께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과만 친구를 맺을 수 있는 1대1 SNS 페어는 서비스된 지 일주일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페어를 처음 실행할 때 함께 어플을 사용할 사람을 지정하면 단 둘만의 웹공간이 생겨 일기장 쓰듯이 SNS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페어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시간 대화는 물론 함께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며 상대방과 동시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듯 화면이 빨갛게 변하는 엄지 뽀뽀 기능도 있습니다. To be honest, I think it's pretty good in that you know when I'm using Facebook, I'm like I see all these news feeds of like hundreds of people that I don't really see anymore. And I think with something like Path, where it only focuses on just you know 150 people, people that you end up just becoming more selective with who you want to friend in the path. And the people that you select are probably people that are really close to you now. So I feel like in that way it's better because it kind of, you know, it kind of narrows the scope to just the people that you really care about. 기존 SNS와 비교해 볼 때 마이크로 SNS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등장한 만큼 앞으로의 발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